자, 강하게 반등 못하고 밀리니까 추세대로 매도 들어갑니다. 자, 1분 봉에 보면 밀리는 거 보이죠? 여기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매수 안 하는 게 좋아요. 추세대로. 아까는 좀 짧게 끊었다면 이젠 추세대로 들어왔으니까 조금 더 길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팩트를 올리면 뭐또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팁 중에 하나예요. 이격이 크면 좁히려 간다 했는데 이격을 좁히고 난 다음에 다시 일종의 거꾸로 보면요, 리버스 차트로 보면 눌림목이잖아, 그죠? 기술적 반등했는데 20일 저항권이잖아요? 밀리는 게 정석입니다. 밀리네요. 아까보다는 좀 길게 들고 가고 있죠. 왜? 크게 반등 조짐도 안 나오고 저항권에서 잘 들어갔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무조건 짧게만 끊고 무조건 길게만 들고 가고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일단 갑자기 팍 들어올릴 수도 있으니까 트레일링 스탑 일단 걸어놓고 트레일링 스탑 뭔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 있을 수 있으니까 수익 내고 있는 중에 수익을 반납 내가 기준 정해놓는 겁니다. 익절 라인 걸어놓는 거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충분히 밀릴 수 있는데 과연 스트레이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좀 반등하는 척하다가 다시 밀 것인지 아니면 강하게 여기 그냥 뚫어버릴 것인지 그렇게 하기에는 여기가 너무 세게 밀렸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죠.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캔들 분석 여기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음봉, 양봉, 반등 강하게 못하고 다시 음봉 이렇게 양음양 스타일로 가면 크게 빠지는 거고요. 이 음봉을 양봉이 강하게 말아올리면 반등을 강하게 하겠다 이런 시그널로 판단하시면 돼요.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체결됐습니다. 자, 캔들 분석 말씀드렸는데 좀 전에 이렇게 말아 올리는 시도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 음봉을 강하게 말아 올리는 양봉이 나왔으면 추가 반등 가능하겠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가다가 힘없이 좀 밀렸죠. 그러나 반등의 조짐 스트레이트로 안 밀리고 이렇게 음봉이 크게 밀렸으면 그 다음에 뚝뚝 떨어지는 게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자꾸 버팅기고 있습니다. 뭐 지지권이라고 일단 우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반등 나와가지고 먹은 거 다 토하는 것보다 챙기는 겁니다. 자, 5분 봉이기 때문에 1분 남았어요. 다음 봉에서 만약에 여기 밑으로 하회하면 여기 이제 전저점 또 이탈 시도 한번 가는 거겠죠. 자, 이번 시간은 캔들 분석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봐요. 하락할 때는 뭐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음봉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자, 그러면 단순하게 양봉 음봉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음봉은 뭡니까? 시초가보다 종가가 밑으로 끝난 거잖아요. 매수세가 이긴 게 아니라 매도세가 이긴 겁니다. 매도가 계속 이기는데 여기 대놓고 매수 들어가면 되겠냐 이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반등하려고 양봉 떴다가 힘없고 그 다음에 치고 가는 듯 하다가 힘없고 틱 밀려버리죠. 그러면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강하게 갈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봐요. 양봉, 음봉, 양봉, 양봉이 좀 많죠. 그리고 양봉이 크게 많이 나오죠. 음봉보다는.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밀리려 하는 시점 봐요. 여기 대비해 가지고 여기에는 음봉이 크지 않은데 여기는 음봉이 큰 게 하나 뻥 떨어져. 그리고 힘이 점점 떨어지죠. 양봉이 크게 잘 안 나오죠. 그리고 음봉 반등하는 듯 하다가 음봉으로 크게 딱 밀리니까 밀려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캔들 분석 중요한 겁니다. 캔들 분석 중요해요. 자, 반등 잡고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럼 여기 이제 관건입니다. 이평선의 저항. 그죠? 여기 가서 밀릴 것인지 아니면 여기 가서 살짝 저항 반듯하다가 빵 뚫어 버리면 여기까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규 매도를 다시 아까 매도 했던 거 청산했잖아요. 여기서 들어가기보다는 여기까지 기다리려고 지금 시나리오 세우고 있습니다. 왜? 여기를 뚫는다는 거는 그죠? 여기 음봉이 이렇게 크게 밀렸다가 캔들 분석에 의하면 양봉 두 개로 절반 이상 말아 올리고 있죠. 여기까지 온다는 건 다 말아 올렸다는 거거든. 이거 큰 음봉 그러면 아 추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을 뚫을 가능성도 조금 더 높아진 겁니다. 그죠? 음봉으로 크게 안 밀리면 여기 뚫고 여기까지도 아, 올 수 있겠네 라고 캔들 분석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나리오 세우는 거예요. 그럼 오늘 왜 자꾸 밀리느냐? 제 얼굴 바로 옆에 보면 이게 1봉인데 보이실 거예요. 그죠? 크게 좀 놓고 볼까요? 아이고. 자, 캔들 분석에 하면 어떻습니까? 전일의 양봉을 자, 240일 여기 저항을 했습니다. 저항 딱 맞고 음봉이 앞에 양봉을 다 말아 내리고 있죠. 그러면 추가 하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 이전 볼까요? 음봉을 이날 장대 양봉을 다 말아 올렸죠. 그러니까 밀릴려 해도 끌어당기고 올라가려 해도 좀 부담스러워서 아래 윗꼬리 하면서 도치 스타일로 조정을
심하게 안 받았잖아요. 여기처럼 이렇게 팍팍 안 빠지고 그죠? 횡보 조정 받았죠. 그러면 뭐다? 조정을 가볍게 받았기 때문에 뭐다? 그렇습니다. 주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계속 음봉으로 밀리면 내일도 밀릴 가능성 더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지는 이런 데서 양봉 날 때 매수 가담한 애들이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겁니다. 자, 반등을 강하게 이렇게 쫙 당기면서 여기처럼 이렇게 강하게 끌어 당기면요, 내일도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단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캔들 분석하는 겁니다. 오늘도 중요한 이야기 많이 해드렸습니다. 어디 가서도 듣기 힘든 실전 매매 강의. 어디 가서도 듣기 힘들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부심 가지고 있어요. 살아있는 매매. 그죠? 나중에 손절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100% 다 먹어요?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전 방송들 추천 영상에 올려드릴 테니까 공부 꼭 한번 해보십시오. 도움 될 겁니다.